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8장을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장하고 9장은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타작마당, 뭐 장의 몸값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시기가 어떤 추수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아마 맥추절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그 추수의 절기에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볼때 잘 보시면 타작마당하고 창례 몸값이 연결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축제 기간 중에 바알을 섬기는 어떤 음행이 저질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이고요. 그 신으로 인해서 또 추수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바알 숭배에는 그 이 신전에서 이렇게 음행을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너네가 이 추수를 기념하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기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징계와 심판이 내려질 것이냐는 말씀을 하는데, 2절 보시면 이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새 포도주도 나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돌아간다는 말이 3절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제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거룩한 땅이 아닌 부정한 땅, 그리고 이 정결하게 준비된 음식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정결한 음식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도 부정한 땅에서 정결한 음식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바칠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제물도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그 4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탄다라는 그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니까, 민수기의 그 19장에 보시면 11절, 16절 그 사이에 이 사람의 그 시체, 주걱을 만지게 된 사람은 부정하다, 그것도 일주일간 부정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초상집 가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주일간 이렇게 그 격리가 되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상집 가게 되면은 부정해지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먹는 것들도 부정하죠. 왜? 그 안에서 장만하는 것들이 정한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이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절에서 이제 절기가 오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절기는 지금 셀러브레이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다시 추수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때 이방 땅으로 이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절기를 기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이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이 흩어지는데, 이집트로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저 6절 내용이 그겁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더라도 그들은 멤피스 땅에서 묻히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다 죽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간 그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그 아시던 물로 덮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결과들이 쭉쭉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7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니까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건데 그런 말을 호세아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라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호세아가 대답을 하는 말이 8절과 9절입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미리 경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 8절이 그 말씀이고요. 9절에 내려가시면 그 기브아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브아 사건이 뭔지를 좀 읽어보세요. 그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이 드리면 너무 길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죠. 첩에게 어떤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첩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의 첩의 시신을 완전히 잘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안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가 모입니다.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한테 따집니다. 너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그것을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 사람들의 어떤 그 좀 훈계 비슷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짝 이기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 열한 지파에 의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장정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한 600명 정도 살아남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질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에게 그 여자들을 아내를 붙여줘서 이 대가 이어지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여자들을 어디서 구하냐 하니까 그 야베스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거의 다 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좀 안 좋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건이 터진 것도 그렇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장부터,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 기브아 사건이 뭐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좀 정리를 하셔서 목장 식구들한테 좀 설명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그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고, 제철에 익은 그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열매가 맺힌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만큼 반갑고 기쁘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고 기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바알부올에 이르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바알부올이 뭐냐 하니까 이것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민수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지 설명을 좀 하실 겁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발람 뭐 발락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 모압에 있는 사람 모압과 미디안이 공모를 해서 발람이라는 그 당시 예언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실적으로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죠.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그 부올이라는 지방입니다.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던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발람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던 그 시절이 막 지난 다음에 그 시딤에 머무르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그곳에 있는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던 바알을 같이 섬기게 시작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그 제사 지내는데 초대하니까 가서 그 제사를 같이 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그 가나안에서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얼마 앞둔 시점인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웬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막 그때가 하나님이 너네가 어떻게 이런 음행을 할수 있느냐고 화내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 가서 그 남녀를 죽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의 한 2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갑고 기쁜 존재였는데, 이제 가나안 진입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깨어진 이후로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타락의 길을 걸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와 심판이 또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고 여자들도 임신 못하고 애를 못 낳을 뿐더러 혹시나 태어나는 애들이 있더라도 그 애들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그 신명기에 28장에 보시면 18절하고 4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니네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저주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서 이제 그 호세아 기도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기도는 조금 좀 얄밉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께 이 징계를 풀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는 그 징계가 옳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14절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니까 길갈이 또 나옵니다. 그죠? 이 길갈에는 우상을 숭비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길갈에서 시작된 일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진 곳이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갈과 관계되는 게 싫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통치를 싫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은혜가 여기에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시작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싫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위에서 이야기하신 그 저주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네들이 밑둥이 박혀서 뿌리가 말랐다니까 완전히 흩어진다라는 말이고 열매가 없다는 말이 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 또 일찍 죽는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면은 참 이 말이 호세아의 말입니다. 17절은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거다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고 그 백성이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호세아 9장의 말씀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이번 공부는 그냥 제가 드린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 민수기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사사기 말씀도 좀 읽어보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그렇게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